안녕하십니까? 네, 모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네, 충남에 입지하고 있는 신축 모텔에 대해서 브리핑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축 모텔입니다. 네, 박스형 모텔이고요. 입지는 지금 충남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네, 물건 번호는 118242번. 네, 체크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118242번에 해당되는 신축 모텔이고요. 사용 승인은 아직 받지는 않고 계시고요. 네, 지금 예정일이 이번 연도 11월 29일날 사용 승인을 받을 예정이십니다. 네, 층수는 1층부터 7층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대지면적은 165평입니다. 연면적은 400평이고요. 상당히 높죠? 네, 매가는 30억에 현재 형성되어 있고요. 네, 소유자께서 직영을 할 예정이십니다. 예, 최대 용자는 20억, 현재 용자도 네, 현재 20억이기 때문에 20억에 대해서 채무 인수 받으시고요. 예, 초기 투자 자본 네, 10억에 본 모텔을 매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사용 승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 감정가격이 예,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매출도 지금 현재 네, 감정을 받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감정가격이 조금 낮게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모텔은 네, 일학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일학시설이 없기 때문에 감가 요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감정가격에서. 그래서 현재로서는 최대 용자가 한 2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픈해서 운영하시게 되면은 감정 가격이 네, 그대로 네, 시장에 반영이 되게 된다면 네, 최대 용자는 어떻다? 네, 20억에서 네, 플러스 알파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예, 객실은 29개고요. 주차는 충분합니다. 네,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이고요. 네, 공시지가는 한 평당 예, 168만 5,950원에 형성되어 있는 네, 충남에 입지한 네, 신축 박스형 네, 모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해당 물건에 대해서 네, 한 걸음 더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건 분석으로 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소유자께서요, 현재 모텔을 많이 지으신 경험이 있는 분이세요. 예, 소유자께서. 그래서 해당 모텔이 지금 한 대여섯 번째 이렇게 짓고 있는 모텔인데요. 나름 소유자께서 네, 브랜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브랜드, 모텔 브랜드를. 예,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모텔을 지으셨을 때는 조금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겠죠? 인간인지라.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모텔을 6개째 이렇게 짓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는 계속 사라지고 노하우는 계속 쌓여만 가기 때문에 지으면 지을수록 모텔이 더 견고해지고 동선도 더 이쁘게 나오고요. 도면도 시행착오를 겪고 났기 때문에 훨씬 모텔다운 모텔을 건축하는 그런 여지가 다소 있는 그런 모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모텔은 여러분들 역세권에 형성되어 있어요. 역세권. 그래서 현재 소유권자의 요청에 의해서 충남까지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모텔 황제에게 네, 연락해 주시면 본 물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셔서 해당 모텔에 대해서 주소라든지 네, 그 다음에 모텔 명이라든지 말씀드리면 이래서 모텔 황제가 이렇게 브리핑을 했구나 라고 예, 그게 단추가 다 깨어지겠죠 여러분들. 예, 역세권에 형성되어 있고요. 예, 신축 모텔입니다. 신축 모텔 박스형 신축 모텔이고요. 예. 그리고 해당 모텔이 현재 이제 공사가 이제 마감 중이거든요. 예. 공사가 마감 중이기 때문에 네, 곧 사용 승인을 받으실 예정이시고요. 예. 건물 뒤편에 보면은요,
예, 맹지가 있습니다. 맹지. 맹지. 이게 이제 타 소유권자의 땅인데요. 예, 이 맹지가 있기 때문에 이 맹지를, 네, 연, 네, 1년에 네, 250만원. 네, 사용료를 지급하고요. 네, 10년 장기 임차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이 가능해요. 해당 모텔을 보시면은 네. 이쪽에 이제 역세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역세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길이 있겠죠. 네,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이제 모텔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모텔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 해당 모텔이 이제 이 정도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축 모텔이요. 네. 그리고 이 뒤에 또 여기도 이렇게 앞길이니까 이렇게 여기가 또 이제 상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겠죠. 네.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권이. 네.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 뒤에 땅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여기 맹지가 하나 있어요. 맹지. 네. 맹지가 있습니다. 맹지는 뭐라고 맹지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네. 도로에 인접하지 못하는 땅. 아, 도로에 인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건축 허가가 안 나죠. 네.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가 안 납니다. 이런 땅은. 그래서 어떤 가치가 없죠. 예. 그래서 이 맹지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으셔가지고, 연 50만원, 250만원에 10년 장기 임대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 해당 모텔은 여러분들이 소유해서 직영으로도 가능하시고요. 예. 직영으로도 가능하시고, 또는 이제 임대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임대 수익. 예. 임대 수익을 올릴 경우에, 임대 수익을 올릴 경우에는, 네. 보증금은 5억이고요. 5억에 월 최하 1,500만 원 예, 예상이 가능한 그런 모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월 매출 5천만 원 이상 예상 가능, 이렇게 모텔 황제가 이렇게 체크해 놨죠. 예. 모텔 황제가 기분 좋은 날은 5천만 원 이상 예상 가능, 기분이 안 좋은 날은 예, 2천만 원 예상 가능, 이렇게 예, 분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A 모텔 옆에 보면요, 뭐 X 모텔도 있고, X 다시 모텔도 있고, 또 X 뭐 2 다시 모텔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모텔이 여러분들 기존에 있는 모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텔 황제가 분명히 분석이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해당 모텔의 월 매출과 객실수, 대지면적, 연면적, 또 뭐를 비교 분석했을까요? 모텔 황제가? 예. 아, 리모델링 유무. 예. 또는 광고 유무. 이런 거를 네,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해당 모텔이 인근에 있는 모텔이 매출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해당 모텔은 이 조건이라면 월 매출 5천만 원 정도 예상이 가능하겠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5천만 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해당 모텔은 여러분들 하나 또 좋은 게 뭐냐면, 예, 모텔 황제하고 통화를 하시면 이제 이 말이 여러분들 이제 수긍을 하실 건데요. 고정 수요도 무조건 뭐 역세권이라고 무조건 들어온 건 아닙니다. 고정 수요도 예, 다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유동 수요도 예, 상당히 많은 그런 상권입니다. 해당 물건의 그런 입지 조건이 고정 수요보다는 네, 유동 수요가 상당히 많은 그런 상권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강조 한번 드릴게요. 네, 그래서 유동 수요도 많기 때문에 해당 모텔이 신축이지 않습니까? 네, 가장 신축인 모텔이에요. 그러면 경쟁력이 앞서가겠죠? 네, 경쟁력이 앞서가는 만큼
신규 손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청결하게 좋은 인상을 심어드려서 네, 다음에 또 오실 수 있게끔 단골 손님으로 계속 확보하시고 소셜미디어나 외부로 오시는 손님들 소유자의 통장으로 이체를 해서 예약률을 높이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익률 보다 높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6개월 정도 과정을 거치시면 분명히 자리를 100% 잡을 수 있는 그런 모텔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축 모텔을 선호하시는 분들은요, 꼭 해당 물건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소유권이 갑에서 네, 을로 이제 이전이 되죠. 네, 앱이 창업자입니다. 네, 앱이 창업자 여러분들이 향후 이제 처분할 때 소유권이 이제 병으로 이전이 되죠. 이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이 유리한 게 바로 네, 신축 모텔이죠. 네, 매용 연수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제3의 앱이 매수인도 이 모텔에 대해서 네, 분명히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바로 또 신축 모텔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충남에 입지하고 있는 신축 모텔에 대해서 브리핑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텔 황제였습니다.